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많이 나온 주식들이 많이 있고요. 몇 가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텐덤은 인슐린 펌프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16% 올랐고요. 그다음에 바이오진에서의 그 알츠하이머 약이 허락을 받았는데 블랙박스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오늘 CDTC나 일락스, UPH나 비어리, 에버스 같은 데서는 상당히 높은 그 성장을 했습니다. 그중에서 에버스 같은 경우에는 9%를 했고요. 비어리는 여러 가지 엔티바이럴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3% 같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입니다.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